이제라도 저 값을 치르고 싶어. 언젠가 혜원이한테도 꼭 말해야 되는 일이었고. 그래서 차수라도 하겠다는 거야? 그럼 난 뭐가 되지? 7년을 거기 있다 나온 나는 뭐가 되냐고? 그러니까 언니가 거길 왜 갔어? 몇 번을 말해!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거길 갔다고! 언니. 언니는 정말 이게 언니 잘못이라고 생각해? 당연한 거 아니야? 이게 어떻게 언니 잘못이지? 내가 죽였어. 넌 내가 아니었다면 그곳에 올 일도, 내가 그렇게 나를 때리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 일을 볼 일도, 게다가 넌 나만 아니었다면 그걸 밟을 일도 애초부터 없었어. 네가 자수라도 하는 날엔 난 네 모든 벌을 다시 받는 기분이 들 거야. 그럼 난 계속 이렇게 살아?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? 어, 힘들어. 털어놓고 비난이라도 받아야 살 것 같은데. 누가 날 좀 비난해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. 그럼 책으로 쓰고 소설이라고 하든가! 아니,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. 그래,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수를. 생각이야! 언니! 언니! 나는 매일 밤 꿈을 꿔. 무슨 꿈을 꾸는데? 영북 꿈. 왜? 네 형부가 꿈에 나타나서 널 원망이라도 하대? 아니, 잘해줘. 처제, 커피 한잔해. 처제 커피 좋아하지? 너무너무 잘해줘. 그게 날